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간단한 백김치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절인 배추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절인 배추 한 포기를 준비했고요. 국물로 사용할 밀가루 풀 끓인 그 국물 조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마늘만 조금 있으면 됩니다. 마늘도 없으시면 안 넣어도 이거 그대로 삭히면 되거든요. 옛날 우리 없던 시절에 조상님들이 아마 이런 김치를 담아 드신 것 같아요. 자, 배추 절인 거를요 이렇게 넣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보다 더 짜게 절여요. 굉장히 소금을 많이 넣어야지 겨울 나고 봄 나고 할 때까지 이거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짜게 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거를 먼저 절이신 다음에요. 배추를 저는 지금 오늘 푹 절인 상태거든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엎어 놓습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이렇게 맞물려서 꼭꼭 눌러져 갖고 서로, 배추는 공기가 들어가면 배추 잎도 색깔이 조금 맛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배추를요 꼭꼭 눌러 놓습니다. 이거는 잘 익히는 게 관건이거든요. 들어가는 양념은 없는데 잘 익히면 돼요. 밀가루 한 스푼으로 1리터하고 종이컵 한 컵의 물을 가지고 김치 국물을 했는데요. 찹쌀가루를 쓰면 되지 않겠냐고 또 댓글 다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보통 맑은 국물을 쓸 때는 밀가루를, 그리고 진한 양념을 쓸 때는 찹쌀가루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 다른 양념은 안 넣어도 되고요. 마늘을 한 스푼 다졌거든요. 곱게 진이기는 게 좋아요. 아니면 믹서기 가르시든지. 마늘 물만 조금 뺄게요. 여기다가 이제 마늘 덩어리가 들어가면 국물이 조금 지저분할 것 같아서 그렇고요. 요거를 이제 다시 망 같은 데다 넣어 하셔도 돼요. 근데 요 정도 마늘 향만 조금 넣어줄게요. 저는 요거는 찌개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자, 이거를 끓이면서 제가 이미 소금도 2스푼 반 넣었거든요. 자, 이 국물도 끓이는 영상도 물론 넣어 드릴게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배추가 저는 지금 푹 절여졌잖아요. 근데 절이다 보면 조금 덜 절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덜 절여지는 경우는 이 국물이 조금 짜야 돼요. 배추를 마저 절여주면서 삭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김치가 저처럼 푹 절여졌다면 이 국물 간은 거의 비슷하게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짜지 않게 내가 떠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기왕이면 이 김치는요 싱거운 것보다는 약간 짠듯한 데서 삭해 맛있습니다. 싱거운 김치는 익으면서 조금 맛이 없어져요. 근데 약간 짭짤한 김치는 익으면서 조금 더 맛있어지거든요. 김치 국물도요 배추가 조금 덜 절여졌다면 여기다가요 국물 한 스푼, 제가 두 스푼 반 넣었는데 제가 넣은 것보다 한 스푼 더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 나중에 짜다 싶으면 여기다 물을 더 희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싱거우면 익는 과정에서 맛이 없어지니까 요거 국물을 조금, 간을 조금 세게 잡아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은 조금 더 부으시면 상관없죠. 얼마든지 더 늦출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물김치니까요. 이거 방금 끓였고요. 밀가루 풀 한 컵에 물을 1리터 넣었기 때문에 금방 다 식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같이 했었으면 실온에다가요 두셨다가 좀 익힌 다음에 넣을게요. 이거 맛을 냉장고 넣어놓으면 며칠 기다려야 되면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덮어놨다가요 실온에다가 하루를 익힐게요. 실온에다 좀 둬서 익힌 다음에 조금 맛을 한 반쯤 들인 다음에 냉장고 넣을게요. 그러면 더 빨리 익으니까. 자, 이제 딱 실온에다가요 집이 조금 따뜻하잖아요. 좀 겨울에 보일러 넣어놓으면 실온에다가 딱 하루를 두면은요 약간 거품도 끼려하고 갓 쪽으로요 거품이 살짝 몇 개 생기면서 새콤한 냄새가 나요. 아주 깊게까지는 안 익어도 겉은 익었거든요. 이거를 뚜껑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시원하게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물 간은요 약간 저는 조금 약간 세게 해놨습니다. 너무 싱겁게가 냉장고 넣어놓으면 온도가 낮은 일반 냉장고는 괜찮은데요. 김치 냉장고는 넣어두면 국물이 얼어버려요. 국물이 얼면서 배추까지 같이 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는 국물 간이 약간 조금 센 게 좋아요. 그래서 꺼내서 드실 때 한 포기씩 꺼내면서 국물과 그리고 생수를 조금씩 다 드시면 되거든요. 노랗게 맛있게 보여야 되는데요. 공기가 들어가면 이게 색깔이 날아가요. 그래서 깨지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엎어두셔야 돼요. 이렇게 엎어서 이제 이 속 꼬갱이를 보호해줘야 돼요. 공기가 안 통하도록 보호해줘야 되고요. 드시고 싶은 양만큼, 요만큼 해서 한 며칠 드실 것 같으면은요. 국물도 같이 이렇게 꺼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요. 내 입에 맞춰서 간을 하시면 돼요. 생수를 조금, 김치 국물을 조금 달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다가 사이다나 단맛을 추가하면 되죠. 삼성단 같은 거 타서. 그렇지만 이 자연 그대로의 그 새콤한 맛을 즐기고 싶으시면 물을요 생수입니다. 생수를 이렇게 조금 타시면 돼요. 이렇게 타셔갖고 요 국물 간은 내 입에 딱 맞게 맞추시면 되고요. 국물 간은 조금 더 싱겁게 맞추셔도 돼요. 이 배추에서 짠맛이 우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물은 조금 싱겁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고기 같은 거 드실 때 삶아 드시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쭉쭉 찢어서 드시면 되거든요. 잘게 잘라서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길게 놓고 드셔도 됩니다.
요거 식당에서 좀 많이 보신 모습 같죠? 자,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아주 깔끔하고 맛있는 백김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드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의모였습니다. 백김치 국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밀가루를요, 한 스푼입니다. 종이컵에 물을 한 컵 넣고요. 아직 불은 안 켠 상태고요. 거품기로 풀어줍니다. 깨끗하게 풀어주면 나중에 체에 걸르지 않아도 되고 국물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풀어주고요. 이제 불을 켤게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끓여줍니다. 이거 금방 끓거든요. 잠깐만 저어주면 금방 몽글몽글해져요. 금방 지금 바닥이 벌써 얼쭉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 컵 정도는 금방 끓어요. 이제 끓어오르네요. 다 익은 것 같아요. 그러면 불을 끄겠습니다. 불을 끄고는요, 자, 1리터의 물을 부어줍니다. 자, 소금, 고운 소금입니다. 한 스푼 넣고요, 두 스푼 넣고요, 두 스푼 반 넣겠습니다.